거기 인어도 다니네, 인어가. 아, 인어 저? 강천사는 인어가 다니네. 저요? 와. 아, 튜브 끼고 앉아서 놀고 싶다. 튜브, 그럼 제가 튜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튜브도 가져오셨어요? 산에 튜브를 가져왔다고요? 긴장 봉투랑 이렇게 고무줄만 있으면 가볍게 만들 수 있죠. 아, 이런 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 이런 건요,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수량이 한 번에 푹 늘어나가지고 이 바깥쪽까지 도망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보완하게 됐습니다. 우와, 진짜 뜨는데요? 우와! 시원한 계곡, 이제 신나게 즐겨볼까요? 어른도 아이처럼 신나게 놀 수 있는 계곡. 그게 바로 여름 산에 오는 이유 아닐까요? 맨발 트레킹에 물놀이까지. 든든한 간식이 그리워질 시간인데요. 송글씨, 강천사는 호남의 금강산. 금강산은 뭐다? 식후경! 예, 정답. 그래서 제가 준비했지요. 자, 우리 또 열심히 또 고생하신 송글씨를 위해 준비한, 네, 오늘의 즉석 요리. 오, 이거 뭐예요? 자, 골뱅이 소면 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골뱅이 소면이요? 네. 와, 이 재료를 다 가져오신 거예요? 네, 집에서 새벽부터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골뱅이에, 채소에, 네, 면에. 와. 어마어마하죠. 자, 일단 국수부터. 와. 이장금이 준비한 면에 갖가지 채소를 넣어 풍미를 더하고 오늘의 주인공 골뱅이 등장. 와, 거기에 직접 만든 소스까지 얹으면 골뱅이 소면 준비 끝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다 익혀서 가져오시면은 쓰레기만 다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예. 얘도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기술 들어갑니다. 두 손으로 조물조물 비비면 매콤 달콤 새콤한 골뱅이 소면 완성입니다. 자, 드디어 완성! 자, 와.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는 이원창 큐레이터만의 골뱅이 소면. 우선 비주얼은 합격.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잘 먹겠습니다. 골뱅이 얹어서. 와, 새콤달콤 매콤한 게. 와, 선생님 리스펙트. 아우, 감사합니다. 와, 존경합니다. 이 여름의 별미죠, 진짜. 네, 더울 때. 아, 진짜 오늘 피서 제대로 합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먹는 맛있는 간식. 어우,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